이런 걸 이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소식. 그러니까 이게 성주 개공하는 이런 이치들을 소식이라고 하는 게 있던 게 소멸되는 걸 소라고 하고 없던 게 번식되고 생식되는 것을 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세요. 여기서 세간이 이룩되고 무너지고 이런 걸 갖다 우리 몸에는 신진 대사 음식 먹으면 대요. 음식 배출하면 배설하면 사 그죠? 다른 말로는 생멸이라 하고 에? 이게 막 넘어갑시다. 저하고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 찌가내려고 그래, 찌가내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치들을 이제 깨뚫어서 이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이제 매화꽃이 막 만발할 텐데 붉은 꽃이 피는 가지는 자르면은 가지 안에 색깔이 붉은색. 자주빛으로 빨갛잖아요. 그죠? 흰 매화가지를 자르면은 미백색이잖아요. 꽃꽂이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 안 하죠. 그냥 대놓고 자르잖아, 우리가. 원래는 한번 살짝 잘라보세요, 자그만 거. 아, 그래. 지금 이렇게 요즘 이래 보면은 개나리는 줄기가 무슨 빛으로? 노리끼리하게. 은행나무 이파도 지금 이파리 하나도 없는데서 무슨 색깔을 돌겠어요? 노리끼리. 단풍어, 뻘뚜구리. 그런 사판을 견주어서 이판을, 아, 저 사람 잘 웃으니까 어떻게 살아왔겠다. 저 눈을 갖다 이렇게 돌리니까 이상하겠다. 이런 사람보다 더 겁난 사람이 이런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자, 그 다음 구절에, 삼세 소유 제열애와 일체 독가 급성문을 욕지 기법지인 무여하야 보살이차로 초발심이로다. 새 세상에 나시는 모든 열애와, 이렇게 해놨지만, 이건 우리 중생, 우리 생각에서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에 무슨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마음 역시 역부여시라. 그러나 망상을 따라 흔들려가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살아내는 힘을 현전의 일념, 구세, 십세, 호상, 즉 현전의 일념 정직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거. 우리는 이제 과거의 마음에 매가 있고 미래의 허황하게 매가 있고 그래서 저기 오해차 도설천에서 이렇게 보면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에 망량되이 사로잡히지 말아라. 나고자는 다 과거를 자랑하거든. 내 왕년에 이러면 아이고 이 양반 쫄딱망했는가 봐. 이러면 내 왕년에 이러면 어 그래 예 아이고 잘 뭐 좀 이제 잘 챙겨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팍 드는 거야. 아 스님 내 왕년에 아 예. 차 한 잔 더 해서 좀 더 좋은 차 내놓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한테 잘 해줘야 돼요. 그 잘못하면 뭐가 상하겠어요? 자존심 막 스크래치 입어가지고 갈 때 되면 막 욕하고 간다고. 그 잘해줘도 욕할 판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제가 법상에서는 이러지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잘난 척하면 뺨 때려버리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모든 열애와 일체에 수행한 영각, 독가, 그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아는 또 성문을 그 욕지 알고자 한다. 욕자는 이제 조동사택이죠. 지자가 본동사고 그 법을 알고자 해서 진무여로다. 다 했어. 찌끄러기가 좁쌀만큼도 남김없이 환히 부처님과 독각과 성문 우리 흔히 사성 육범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가신 길을 다 따라가겠다. 그래서 보살이 2차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초발심했다. 열반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발심 필경의 이 무별이라. 발심하고 필경심 발심. 초발심하고 필경심하고 초발심은 처음이고 그죠. 초발심시 변성 정각 이게 이제 60한경에 나오죠. 80한경에서는 범행품의 마지막 구절에 초발심시 적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 이렇게 나와요. 초발심시 이거 이제 열반경에서는 구경 열반 하잖아요. 필경 열반이라 하거든.
마지막 필경. 노포동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종점. 끝내주는 사람을 뭐라 하죠, 영화 배우? 터미네이트. 그 터미네이트가 이제 하도 챙겨서 공부 완전히 끝낸 사람.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터미네이트가 되는 거죠. 마구니를 항복 받아버렸을 때. 그죠? 예. 그런 뜻이잖아요. 번뇌가 찌꺼리기 하나도 없는 게 그 터미네이터거든. 터미널이거든. 종점을 와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이제 필경심이거든. 초발심시 변뇌가 처음 마음이 정직했으면 불생불멸을 심었으면 끝은 눈 감고 있어도 거기에 도착한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노보살님께서 비즈니스 석에 앉으셔가지고 당신 자리가 아닌데 아 이거 너리고 이어줬네. 나 이어 앉아 가려한단 말이야. 그걸 함부로 그 난감해가지고 자리 비켜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걱정하고 이제 성모님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 금방 일어나서 가버리시는 거야. 뭐라 했어요? 어, 여기는 제주도 가고 대구 간다는 거. 부산은 저 뒤에 간다고 하니까 퍽떡 일어나서 가셨다. 여시 이심의 선심난이로다. 이와 같은 초발심과 필경심 중에 어느 마음이 더 힘들겠어요? 여시 선심의 이와 같은 선심이 어렵다. 선심난이라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그래서 초발심을 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저것이 좀 모자라더라도 자 미득도라도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선도타라. 남부터 제도해라. 저는 이제 강의를 대충 유튜브에도 남기고 이렇게 오늘 시원찮은 이 책 같은 것도 무조건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 틀린 것도 많아요. 그죠? 오자도 있고. 그렇지만 틀린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사람이 범죄 행위지 농부가 돼가지고 농약을 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거 먹는 사람이 알아서 씻고 먹든지 벌거지 돌에서 이렇게 깎아 먹든지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제 강의가 뭐 틀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여가식에서 추려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잘 짓든지 못 짓든지 농사 짓는 걸 시장에 내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하면 되고 그 그래가지고 그 좋은 솜씨에 박사도 두 개 있는데 좀 강의 좀 올리고 유튜브에 좀 그래 해라 이러면은 내가 잘할 때 하려고 내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은 잘할 날이 없을 것 같아. 그 아까운 걸 그 꽁꽁 싸매가지고 어디 가려고. 엄청 똑똑해요. 박사가 두 개예요. 내가 잘할 때 하려고. 그 이게 자, 그 다음 구절 하겠습니다. 고마할까요? 요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여자분들 치마하고 강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아니 강의를 안 하면 휴강이 제일 명강이고 사실은 지난주에 명강이었죠. 무량 무변 제세계를 여기 일모칭 칭거 실칭거하고 여기 재상실료지하야 보살이자 초발심이로다.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삼밀의 지혜라고 때가 있죠. 제목이 삼밀은 삼업이 업투성이가 정말 아름답게 장식돼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방편으로 도와주는 원력을 삼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삼밀이 되고 예?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삼업이 돼서 업보가 따르죠. 업과가 따르죠. 업과가 한량 없고 거지 없는 모든 세계를 한 틀러서 사뿐히 통실 모두 다 칭거 칭합해서 다 들었어. 그 최상의 실료지로다. 그 본체와 거기서 나와진 현상, 작용들을 전부 다 빼곡히 잘 안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을 조금만 샘플을 채취하든지 여기서 혓바닥에서 DNA를 조금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그 사람 전체에 어디 출신이냐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도 한번 찍어 먹어보면은 아 짜다 이러면 전체 맛을 알듯이 여기도 그래요. 하나로서도 전체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대.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대충 살아온 형태를 그런 그림을 봐도 알죠.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그래가지고 똥 오줌 잘 못 그치 그 똥구똥 막 싸기도 우리 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치? 그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코도 찔찔 흘리기도 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돼. 자꾸 다듬어야 돼. 자, 그 다음 구절은, 무량 무수인 이 산을 용영시디 모공중하고 여기 대속에 득지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 우물우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소도 두 마리가 경제를 잃는다고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물우물 하면 그것도 소 두 마리 경일 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이독경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이독경이 그런 뜻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한량 없고 수가 없는 무늬산들을 한 털구멍 속에 다 모두 넣고서, 작은 데 들어가면은, 그 큰 게 작은 데 들어가고도 작은 데 남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원효선님, 저 귀신놈 같은 서문에 보면은, 아무리 큰 거라도, 일념 속에 다 들어오고도 일념 속에 넉넉하게 몇 개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저 비좁아 터진 중생 소갈딱지 속에서도, 부처님이 넉넉하게 자리 잡을 수가 천만 부처님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뭐만 잘 쓰면은 현재의 일념만 각답실지라 딱 뜯어가지고 다리를 딱 딛고 조고각하라 내 현실만 제대로 살핀다면은 이사명년 무분별이로다. 안에 이치가 진실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가 사실적으로 진실된데. 그러니까 육조선생님께서 이랬죠. 마음이 정법인 사람이 사법을 설해도 그 법은 정법이 되고 마음이 삿된 사람은 정법을 설해도 정법이 사법이 된다. 오염설법 하지 마라. 전도설법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죠. 우리 일념 속에 백년의 인생이 다 있죠. 이게 참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백급 적집제 일념 돈 탕진. 그것도 잘못 해석해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 돈을 다 탕진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념 중에 태산 같은 업장이 싹 소멸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이 적정 일로음으로 본시방 수류연하고 여시계령 정명요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고요하고 미미한 음성으로 시방 중생 종류에 따라 법을 말한다. 고요하다고 이 말들은 아주 삼매에 걸어 들어가는 깊은 마음들이고 이 미미한 음성이라 이런 말들이 참 우리한테 주는 바가 굉장히 지혜로운 걸 이제 뜻하죠. 그리고 지혜롭고 고요하고 단단한 것이 시방 종류의 중생 종류에 따라 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비심이 철철 넘쳐야 그렇게 되는 거죠. 심수망경전이나 처처의 실능이라 마음이 여기저기 아침 저녁 늘 변하고 변하지만은 처처 가더라도 이 마음은 늘 언제나 거룩하다. 우리 흔히 수처작주여 입처 계진이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여 머무는 곳마다 주인공이라. 그래서 여기 미묘한 음성으로 그대들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했다.
일체 중생 엄법을 이런 연설 무부진하고 실용요지기 자성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여러 가지 중생들의 말하는 법을 한말로 남김없이 연설해서 한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진리 같은 얘기들이죠. 예. 소리 없이 해도 그 말은 굉장히 그냥 사자우가 되는 것들이죠. 마치 유마의 일묵처럼, 예? 가치 없는 말대로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가 그런 것 같다. 일전어라 그래요. 한번 전환할 수 있는 남들의 계기가 되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선가에서는 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일 수도 있고, 할일 수도 있고, 방망이 뚜드려 팰 수도 있고, 눈을 끔찍거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의 재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했다.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마음인데, 중생들이 이제 한국 사람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 일본말하고, 중국 사람 중국말 하잖아. 이건 사판이라고 그래요, 사판. 미국 사람 영어라고, 그죠? 말하는 능력은 이판이라요, 이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판은 인연 생멸 따라 다른 것이고, 이판은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거는 똑같은 거라. 그 해인사 일주문에 가서 딱 붙은 게, 역천급이 불고라, 천년 만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다. 극만세의 장금이라, 천년 만년 지나도 항상 장금이다. 대장금이다. 크게 장금이다. 극만세의, 억만년을 지나가도 이 법은,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똑같은 물인데, 그게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녹차를 내면은 녹차가 되고, 보이를 내면은 보이차가 되고, 홍차를 내면은 홍차가 되고, 커피를 내면은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거기다가 술을 빚으면 술이 되고, 국을 끓이면 국이 돼요. 물을 내면 무국이요. 호박을 내면은 호박국이요. 그죠? 콩나물 내면은 물은 똑같은 거예요. 일리평등한 거예요. 한 가지 말로서 다양한 걸 다, 다양한 것은 인연 생멸의 다양한 것이라. 문양 있는 것은 문양 없는 것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 없는 것을 이길 수가 없고, 이 무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무심을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니, 불구부정이니, 부정불감이니, 그게 이제 함경에서 다 얘기해놨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이 재무자성 종신기더라.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더라. 일체가 유심조더라. 제법은 종연생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연진법합니다. 인연이 다하면 법도 또한 쓰러진다. 법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법이라 하더라도 무유정법,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무유정법, 감자국이, 감자이면 감자고. 그거 갖다 우리 속담으로 뭐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중요하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 강의 시간만. 그 약을 끼리도 똑같은 약에 감기 들린 사람, 뭐 축농증 있는 사람,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옛날 탕약 끼리면 물은 똑같지만 약 제조는 금할 거, 더열 거, 보탤 거, 뺄 거를 가감이 다 다르잖아요. 예? 보태고 더하는 것을 인연이라 하고, 인연 생멸법이라 하고, 생멸법을 인연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마음은 인연을 따라가지 않거든. 마음은 인연이 아니거든. 마음은 윤회가 아니거든. 윤회하는 것은 업장 따라가는 자기의 생멸이라. 좀 어렵기는 하지요. 그 똑같은 물 가지고 동동주를 담그면 위에 뜨면은 뭐다? 청주. 깔아앉으면 탁주. 그 독에 그 술이 되게. 요것만 안다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눈, 코, 입, 귀가 도시 일심이라고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눈도 이것이요. 듣는 것도 이것이요. 보는 것도 이것이요. 색성향 미척법이 이것인데, 있느냐 없으니까 무색성향 미척법이요. 무아님이 설시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고집멸도도 있다 없다? 무고집멸도다.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지
영무도.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막 소름이 돋던 어릴 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무지 영무도.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니까. 반야 가지고 열반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고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여기 산중에 잡아요. 별로 아무 영음도 없는 일이 안 돼 있어요. 세간 없는 미부작하야 신령기에 정정을일세 욕등여심묘설거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세상의 온갖 음성 모두 지었어. 그녀들이 열반을 정득하게 하는 그것도 다 방편인 줄 알겠지요. 모든 음성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비심이 철철철철철철 넘치는 것이요. 모든 열반을 정득케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거 덜나가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고통을 떠나서 중생들의 불교의 목적이 어딥니까? 이 일체고 덕 열반낙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극락같은 세계를 제공해준다. 미묘한 혀를 가지고 싶다. 미묘한 혀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쇳바닥이다. 그런데 뭐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소 우유 좀 짜오라 할까 가만 보고 우유가 나올 만한데가 이게 조기 좀 나오겠다 싶어 소 뿔을 가다가 그거 다 좀 우유 짠다고. 길상 거사님이라 혹시 아세요? 소 뿔을 가지고 우유를 짰다는 거야 어릴 때. 예? 안 나오긴 안 나오고 조 평생토록 안 나오지. 천년 맞는 가도 안 나오지. 요새도 그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쪽에 둔하시냐면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이래가 앉아 계시니까 이게 같이 손발이 맞아 도둑질을 같이 하지. 오늘 그 방금 지어내는 말인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을 더듬고 있으면 난감한 거예요. 척하면 척하셔야지. 욕사시방 제세계로 유성계상계 덕견하고 이실지 종분별생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분별로 생한다 이거야. 종분별로 실지 시방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유성계상계 덕견이라 무너지는 모양을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양 그죠? 성주 개공, 예? 텅 빈 모습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오래 살겠어요? 적게 살겠어요? 오래 살. 왜 오래 살아요? 큰 놈이 오래 살아요. 큰 놈이. 고양이는 쥐보다 오래 살아요. 쥐는 메뚜기보다 오래 살아요. 참새보다가 비둘기가 오래 살고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오래 살고 까마귀보다가 항새가 오래 살고 큰 놈이 오래 살아요. 고래가 오래 살겠어요? 새우가 오래 살겠어요? 예? 고래가 오래 살아요, 고래, 오래. 사람도 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작은 사람은 일주일, 일주일. 제가 작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쪼잔한 거면 살아있어도 호족 판에 본다니까. 위대하신 분들은 영산불멸이라. 부처님까지 크신 분들은 어때요? 영원히 불멸이라. 그렇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덕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덕이 그만큼 만덕고성이라고 함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산신 할 때. 천가지 만가지 산이 돌 빼뿌고 나무 빼뿌고 뭐 계곡 빼뿌고 지 싫은 거 다 빼뿌면 산이 되겠어요? 웅덩이 된다. 웅덩이. 산은 좋든지 싫든지 다 받아들이면은 산이 되면 이제 공덕이 되잖아요. 만덕고성 높고 수성한. 그러면서도 잘난 척 안 하니까 성계한적이라. 성품이 언제나 한가롭고 적막하다. 여기서 일어나고 꺼지는 그런 생멸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뭘로 생긴다? 분별로 생긴다. 보살이 이를 위해 분별로 생기는 줄 알고자 해서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집착이 강해가지고 뭐 한 가지를 했으면 그냥 뭐 눈빛 어떤 데로 레이저 쏘 보면 쇳덩거리도 녹여버리고 이런다. 사람 성질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딱 이런다. 아, 그러면 그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튀어나와서 그래요? 분별 집착심이. 분별 집착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무생법이라 해요. 무분별심. 그때는 배가 물 위에 뜬 것 같아가지고 노젓지 않고 순풍에 돋단 듯이 수로이행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 위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 뭐, 큰 배 뭐라 하는 거, 유람선. 영어는 뭐라 하노? 그만 말하면서 한경을 왜 홀딱 까먹고 그래. 크루즈 타고 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게 수로 이행이라 그래. 수로 이행. 시우리자, 예, 이행. 바뀔 역자 비슷하, 그 똑같이 썼는데 시우리자 써야, 응, 이지 하는 거.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아 버렸는데, 참으로 깨달아 가지고, 하도 깨닫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제도 다 되고 이래 가지고, 아, 혼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이래 가지고, 참깨를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참으로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참 깨달아 버렸다니까. 시방, 일체 시방, 제 세계에 무량열의 실 충만하시니 욕실 요지 피 불법하야 보살이 차 초바십니다. 온갖 시방에 늘려있는 일체 시방 제 세계요. 무량열의가 실 충만이라 무량한 열의가 실로 충만하시니 욕실, 다 알고자 한다, 이 말이지. 저 불법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이르기 위해서 발심했다. 매일같이 이 허공 속에 바람이 지나가고 매일같이 이 허공 속에 햇빛이 쏟아지고 이 저 청산에 매일같이 나무가 가득하고 그 나무에 잎이 가득하고 꽃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한데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이 법을 이제 잘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괴롭고 이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에 비유했겠어요? 허공 속에 지나가는 햇빛이나 바람이나 그죠? 여러 가지 향기가 이런 것들은 생각이라 생각. 예? 그걸 잘 짜가 맞춰야 돼. 햇빛이 막 쏟아지고 그랬지만 바람이 엔가에 불어도 햇빛은 잘 안 꺼져요. 시원하게 잘 간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 너무 지나온 데서 얽매이지 말라고 천수인 것들 저는 이것도 나왔네 보니까 종종 변화 무량신이 일체 세계 미진 등이니 욕실 요달 종신기하야 보살이 차 자부 초발심이로다. 이 보세요. 옛날 어른들 얼마나 자비로우냐 하면은 앞에는 요시라고 써놨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쓰네요? 요달이라고 써놨는 거예요. 요달이라. 저도 하도 용하게 해놓으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이름 제일 좋은 이름이 뭐냐니까 푹 쉬는 게 좋겠다 싶어. 방학이라고 만들어 보려고. 완전히 방학해 버리려고. 용하게 해놓으니까 용 학을 띄겠어요, 제가. 각가지로 변화하는 한량 없는 몸. 온 세계 일. 미진등을 갖다가 미진같이 많은데 마음으로 생긴 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했다. 어질고 밝은 사람들 이렇게 맺혀진 거, 한 같은 거, 차가운 이런 마음들을 풀려고 하고 녹이려고 해요. 빙소바이라 이렇게 자꾸 녹이려고 하는데 좀 탐진치가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풀어져 있는 솜사탕을 묶어가지고 사탕 만든다니까. 예? 꼭 다지고 내가 한번 두고 봐봐라. 딱 묶어놓고 그 매듭을 안 풀면 눈에 맺힌 거 귀에 맺힌 거 안 풀면 안 되거든요. 그 능인 어떤 사람은 그걸 육해일망이라 하거든. 육해일무라. 눈에 맺힌 거 안입이 설신이에 맺힌 것 하나하나 풀고 나면 마지막 하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쨌든지 풀어야 되거든. 눈에 거슬리는 것도 풀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풀고 제일 대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아는 보왕 삼매로.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내 몸에 병 있기를 바라라. 의사도 좀 먹고 살고로. 일을 도모하되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도모하되 어렵게 되기를 바라라. 내 몸에 병이 안 생기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나니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탐욕과 정도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시달리는 게 좋아요. 그럼 아프면서 아이고 극락이 이러고 지장보살 지옥 가도 사는데 뭐 이러고 버텨야 돼요. 그래 모질고 탁한 사람은 공유
아니 그 열린 마음을 막 꽁꽁 묻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천수경이 이대고 뭐 위례한데면 뭐 재무자성 종신기 아 매체도 없는 거지. 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 청송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생길 거 없다 생각해. 청송 재무자성 종신기 10년 10시 청송 옆에 영덕이라고 있어요. 그건 영덕이 되지 그냥. 심량, 마음이, 생각이 꺼져버리면 재도 또한 꺼져버린다. 재망, 심멸, 양구공. 그죠? 현실과 진실이 다 꺼져서 내외가 명절해서 꿀맛이 안팎으로 똑같을 때 시정명이 진참해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더라도 부처님하고 서로 마주보듯이 하면은 그럴 것이다. 이 대목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제까지 업장도 많이 찍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삿된 짓거리도 많이 했는데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내시 재흥마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이것이 저희한테 주는 위로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 세의 무량무수 제열애를 요고 일념 실료지 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과거 현재 미래에 무량무수한 모든 예례를 언제 한 생각에 분명하게 요지 알고자 보살이 에 그 저기 했단 거. 그래 한 생각이라 할 때 이때 한 생각이라 하는 건 아주 간절한 현재입니다. 흔히 남들이 in the now and here 그거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 바로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간절한 현재. 지금이라면 언제요? 한참 지나가 버렸어요. 예? 지금은 잡을 수 없는 게 지금이라 이것만 안다면은 조금 전에 그거 못된 생각, 그 멸상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못된 생각 일어났던 걸 현재 깨잡는 걸 멸상이라 하거든. 예?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탐진치, 많이, 견이 일어나는 걸 두드려 잡는 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하고. 주상이라고 하는 건 아치, 악엔, 아예, 아만을 갖다가 두드려 잡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생상이라고 하는 건 그 자태에서 업을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이거든. 우리는 최소한 이 멸상이라도 잡고 살아야 돼. 멸상이라도. 멸상이라도 잡고. 생주, 이, 멸. 그거는 깨달음도 아니야. 그건 불각이라. 그건 불각이지만 그거라도 없으면은 양심이 이제 마비되는 거야. 눈물 소경 같은 사람이라. 그게 이제 기대는 거죠. 그게 간절한 현재라고 하는 거는 법성계 같은 9세, 10세, 호상적.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는 적금 현재. 한 번도 속해보지도 않았고, 지나가면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지나가면 현재 쓰면은 현재가 되고, 쓰면 또 아직 다가오는 미래가 되지만은, 그 구세에다가 호상적, 상호간에 적혀가 있대. 적혀가 있다고는, 여기 이제, 이 도라지를 탔는데, 도라지가 물에 적혀가 있는, 물이 따뜻하잖아요. 불기운이 수에 물에 적혀가 있는 게 적혀. 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허공에서 햇빛이 쏟아지면 이 허공 속에 뭐가 적혀서 햇빛이 적혀가 있는 거예요. 색적시공 이 색 속에 색신 속에 법신이 적혀가 있는 거예요. 공적시색 적 이제 느낌 와요? 그렇게 그 적이란 말을 심불급 중생 시삼은 무차별 그게 적혀가 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살금 흥분해 발광을 해요. 이 발광이 아니고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럴 때 부처님도 하도 말씀 빨리 해가 전부 경전은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연어가 모천을 찾아가는 그런 희귀성 때문에 한경을 읽으면서 우리 진여 자성을 찾아가려고 헤엄치고 발부둥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가 지느러미를 갖다 꿈틀거리듯이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지느러미와 날개짓이 돼가지고 나를 뭐 언제 잃어버리지도 않았지만 그걸 그래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그 찾고 보면은 안경 쓰고 안경 찾고 차 몰고 가면서 차키 찾고 아주 홍익 금정선 꼭대기 걸어가면서 금정선 어디 갔노? 예. 문수선은 와가지고 문수선은 찾고 그런 식이죠. 아, 이거였구나.
근데 그걸 갖다가 아는 순간에 다 어긋난 거죠. 촉착 변소라. 욕구 연설 일구 법아야 선지금 무진호대 이정문이 가학 부동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욕구 연설 일구법이라 한 구절의 법문을 갖추어 말하면은 아성지급으로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 대충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를 약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하겠네, 그죠?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측에요. 구체 없이 하기는 해야 돼요. 함경은 한문도 아니고, 함경은 한글도 아니고, 함경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도 될 수 없지만은, 함경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몸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이 몸이 아니지만은, 이능작 불사로다.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은 몸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불사를 잘 또 짓고 간다. 이 참 미정류의 일이로다. 한계고 약인용료지 앞에 구절이 고구절이래. 약인용료지 3세 1점으로 넘어가서 1제 유심조 있잖아요. 그죠? 신부제 의심하고 신부제 의신이라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은 몸에 있지 않지만 이능작 불사로다. 이거는 미정류의 일이다.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부처님도 독불장군 없잖아요. 말법 시대에 자식들이 잘나가지고 부모를 빛나게 해주면은 부모가 자식이 참 고맙잖아요. 부처님 우리가 화환경 안 하면 화환경 할 사람 누가 있겠노 지금. 당신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경전은 뜻이고 그런 글이라. 그렇지만은 그 글이 뭘 담고 있어요? 뜻을 우회든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판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의식불명이 돼서 툭 쓰러졌다. 그럼 이 몸을 간질 수가 없어요. 그죠? 몸이 지대로 놓을 것 같으면 마네킹처럼 계속 서가 있을 텐데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판, 사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같이 앉아있고 마음이 서면은 같이 서고 그렇죠. 행주자와 어묵동쟁이 몸하고 같이 움직이지만은 그놈이 그놈은 아니다. 좀 어렵지만은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뭐 오늘은 여기까지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문수는 오늘 얘기들을 다 전체 종합해보면 그래요. 천진면목이라고 하는 그게 일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문수에 견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행무궁이라고 하는 거는 보현 보살에 견질 수가 있어요. 문수보살은 달천진이라 천진면목을 천연스럽게 조작이 없는 그 우리의 마음 그걸 갖다가 이제 다 해놓고 그렇지만은 보현은 명연기라 보현보살은 인연생멸법 연기법에 대해서 환해서 애들이 오면 우유를 주고 그죠? 어른이 오면 술을 주고 예? 도둑놈이 오면 욕을 하고 상받을 상벌이 분명한 것이라 상을 줄 때는 상을 주고 꽃을 뿌릴 때는 꽃을 뿌리고 욕을 할 때는 욕을 할 줄 아는 이것이 전부 오늘 쭉 읽어보니까 일념이라고 하는 천진면목과 일찰나라고 하는 천진면목과 일모공이라고 하는 천진면목이 인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말로 치면은 중국말, 일본말처럼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예? 그런 걸 쫙 명심해요.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번 더 웃고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웃을 수는 없고, 결국 콘서트, 그래도 잘 모르겠죠? 잘 모른다는 말, 일본말로는 아리까리 하다, 이제. 프랑스 말로는 뭐라 했죠? 알숑, 달숑. 중국말로는 갸우뚱,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는 뭐라 하죠? 긴가, 민가? 잘 모르는 함경을 잘 모르는 이게 당달 봉사 같은 제가 스님께서 조금 불편해서 오늘 좀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걸 다 흘려들으시고 여담을 들으시고 하나도 기억에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뭐 빠지듯이? 물 빠지듯이. 법당문을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함경은 다 까먹고 농담만 다 남아있더라고. 다 까먹어도 뭐는 잘한다. 콩나물은 잘한다. 안 빠지면 썩어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